오늘 생일이에요? 네. 와, 생일 축하드려요. 아가 안녕. 우리 아가의 3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493일이 되었다니. 시간이 진짜 빠르지. 그동안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날이야. 작년 우리 아가 생일에는 함께 저녁도 먹고 또 유럽이랑 터키 여행 추억도 회상하면서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올해는 내 생일도 우리 아가의 생일에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 그래도 늘 마음만큼은 항상 서로의 곁에서 가장 애틋하게 함께하고 있단 거 알고 있지?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지만 늘 그 마음 하나로 버티고 웃으면서 지내고 있단 걸 잊지 마. 벌써 못 본 지 7개월 반이 되었지만 늘 같은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아가가 없었더라면 더더욱 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어려웠을 거야. 내가 늘 어디서든 당당하게 잘 또 이겨내고 새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아가에게 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잠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평생 같이 붙어 있을 거니까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 정말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벌써 두 계절이 지나갔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나도 미안한 마음이야.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그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돼. 아마 우리 아가가 없었으면 나도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다시 곧 만나게 되면 우리 그땐 더 많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여행하자. 우리 아가의 3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다음 생일에는 꼭 우리 아가 옆에서 직접 촛불 불어줄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어디 갔다 왔죠? 우린 오늘 이어 앤드 파티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디 이어 앤드예요? 멘사 코리아. 멘사세요? 똑똑하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스타팅 포인트에 왔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